처음에는 노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노기운이 내 속을 긁어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하지만 알게 됐다. 내가 거기까지 간 것은 나를 부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네,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혜정아, 전시회 보러 갈래? 아니, 무료 관람이래. 싫어. 너 유관순열사 말고 아는 여성 독립운동가 있어? 알아야 돼. 미쳤어? 미쳤다니. 그때는 오히려 노기운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건 자기 세뇌였다. 모든 것을 귀찮게만 여겨왔던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자기 세뇌. 미치기는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해. 그러니까 이제라도 알잔 거잖아. 귀찮다고 나 그런 거 몰라도 살 수 있어. 내 할 바 아니야. 뭐.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네가 거기 한 번이라도 다녀오면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후회하게 될 거야. 아, 넌 못 가지? 넌 항상 뭐든 대충대충 넘기며 살아왔잖아. 내가 만난 건 내가 외면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자 또 다른 나였다. 후회하고 있지? 그들과 또 다른 내가 나에게 말했다. 노기윤이 내게 말했던 것처럼.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쉬웠던 외면만큼 어려웠던 결심은 결국 나와 그들의 만남을 늦췄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안녕, 또 올게요.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